안녕하세요. 제철 수산물과 떠나는 맛기행 수협중앙의 푸드트립을 함께하게 된 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레시피는요. 지중해식으로 풀어내는 갑오징어와 참돔 요리입니다. 제철 수산물인 참돔과 갑오징어를 이용할 건데요. 손질하는 데 있어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살을 필레를 뜬 다음에 스테이크처럼 활용을 할 거고요. 갑오징어 역시 뼈를 제거한 다음에 토마토 소스에 볶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볶음 요리와 구이 요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중해식이지만은 낯설 뿐이지 어려운 요리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 재료는 갑오징어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손질해서 요리를 활용할 겁니다. 지금 이게 갑오징어가 처음 이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생선이 올라왔죠. 참돔이 이용해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시장이나 마트에서 손질을 해주기 때문에 집에서 할 필요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돔이 먼저 다뤄볼게요. 위에 지느러미가 뾰족하기 때문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대로 그 외에 다른 지느러미도 제거를 시작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뾰족한 지느러미 잊지 말고 제거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옆에 붙어 있는 지느러미들이 제거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늘 제거하고요. 비늘 제거할 때 사방으로 튀기 때문에 비늘 제거는 시장에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머리 쪽에 있는 비늘이 항상 남는 편이라서 신경 써서 제거해 주시고요. 네, 물로 한번 씻어 주시면은 붙어 있는 비늘들이 얼추 제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비늘이 제거된 생선의 배를 살짝 따서요. 내장을 살짝 제거해 주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구워서 먹으면 이제 일반적인 한식의 생선 구이가 될 텐데, 이제 양식의 스테이크 방식으로 풀기 위해서 필레를 떠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 따라서 살 돌려주고요. 위에서 등에서부터 뼈를 따라서 긁어내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몸통에서 분리해낸 껍질이 붙은 이제 필렛이라고 양식에서 표현하는 이 생선의 살코기가 분리가 되었고요. 이제 이거를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가지고 버터나 올리브 오일에 구우시기만 하면은 양식적인 조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갑오징어 넘어갈 건데요. 자, 갑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몸통 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겉에 껍질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미리 제거를 해주고요. 그래서 껍질 뜯어내면은 속껍질에서 뼈가 이렇게 알아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갑이라고 하는 거죠. 뼈를 분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갑 이용해서 잘라주고 안에 있는 속살 결을 따라서 내장을 제거해 주면은 위에 몸통 살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갑오징어의 또 다른 멋진 재료가 안에 있는 먹물 주머니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먹물 파스타 같은 거 만드는 거죠. 오늘은 쓰지 않기 때문에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질 한번 한 몸통을 물에 한번 헹궈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겉에 이제 두꺼운 껍질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횟집에서는 목장갑을 끼고 사장님들이 제거해 주시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겉에 껍질과 속에 있는 속껍질도 제거를 같이 해주시고요. 뭐 이 정도로 껍질을 제거를 해서 조금씩 남아있는 껍질들을 놔둬도 되고요. 제거할수록 더 부드러운 살을 먹을 수 있다는 게 팁이고요. 뭐 식감을 좋아하시거나 껍질의 색이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남겨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통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재료 두 가지가 준비가 됐고요. 그럼 앞에 있는 부재료를 이용해서 지중해식 오징어 볶음과 도미 부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중해풍이라고 하면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주로 돼지호박, 가지, 토마토 정도 들어가면 지중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돼지호박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애호박으로 대체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레시피입니다. 자, 팬 달궈주시고요. 올리브오일 두르고 양파, 소금 조금 우선 넣어서 볶아줍니다. 그리고 양파가 익어가는 동안 아까 준비해 놓은 갑오징어 손질해서 볶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 길이대로 잘라서 길쭉한 직사각형 있을 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잘라서 네모난 큐브 모양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양파 익어가는 팬에 넣어주시고요. 양파와 함께 볶아줍니다. 그리고 마늘 조금 넣어서 향을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싫어하시는 분은 적당히 반개에서 3분의 2개 정도 넣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마늘을 처음부터 넣으면 타기 때문에 음식에 쓴맛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중에 넣어주시고요. 오늘은 도미가 좀 크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갑오징어도 조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색을 더하기 위해서 토마토 페이스트 조금 더 넣어줄 거고요. 토마토만 넣어도 되는데 토마토 페이스트 캔으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사서 요거 한 스푼 넣으면은 저희 약간 고추장 넣는 느낌으로 색을 넣는데 도움이 됩니다. 재료가 조금 익어간 상태에서 후추 넣어서 향 더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한국도 많이 쓰지만 지중해에서도 많이 쓰는 호박과 가지 넣어서 함께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가 더해졌으니까 소금 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재료가 익어가는 동안 방울토마토 잘라서 생토마토에 향도 넣어주겠습니다. 아까 토마토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공품이기 때문에 한번 열 처리가 된 맛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바로 신선한 방울토마토를 넣어서 신선한 토마토의 맛과 향을 추가로 넣어주겠습니다. 이 상태로만 먹어도 맛있겠지만은 여기에 이탈리안 파슬리라고 하는 저에게 익숙한 돈가스 옆에 있는 파슬리 옆에 돈가스 옆에 있는 파슬리의 사촌 정도죠. 이것도 조금 다져가지고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취향에 따라서 한국의 고춧가루를 넣어도 되고요. 이 상태로만 먹어도 굉장히 훌륭한 지중해식 갑오징어 볶음이 되겠지만은 혹시 주위에서 마트나 백화점에서 썬드라이 토마토 구하실 수 있으면은 이렇게
잘게 다져서요. 이 단맛과 짠맛과 신맛을 가지고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감칠맛도 말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증폭되어 있는 재료입니다. 이 재료를 추가로 해서 한번 익혀주시면 더 맛있는 지중해식 갑오징어 볶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소금간과 후추간 그리고 올리브오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불을 끄고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갑오징어, 아까 지중해식 갑오징어 볶음 요리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는 도미를 스테이크 방식으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는 이제 소고기나 꼭 육류가 아니어도 생선이나 채소 같은 재료로도 충분히 만들어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 접시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의 식사량에 따라서 어울리는 포션을 잘라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굽기 전에 모양을 잡아서 올리브오일 둘러주시고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생선 구이에 저희가 식용유를 쓰는 것처럼 지중해 요리에 올리브오일을 쓰시면은 훨씬 더 이색적인 향이 나기 때문에 올리브오일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모양을 어느 정도 잡고요. 자, 여기서 소금 껍질 쪽에 뿌려주시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모양을 좀 예쁘게 잡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생선을 눌러서 처음에 익혀주시면 좋습니다. 껍질 부분부터 바삭하게 익힌 다음에 커브 넣어서 기름에 이제 허브와 생선을 같이 구우면서 생선에 허브의 향을 입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살 부분에도 소금 간해서 올립니다. 자, 생선을 굽는 방법은 껍질부터 구운 다음에 불에 의해서 껍질이 바삭하게 익혀지고 생선이 하얗게 익어갈 쯤에 위에 있는 살 부분만 투명한 색을 유지를 할 때 그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잔열로 천천히 익히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생선 스테이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잠시 두고요. 그리고 이제 생선이 익기를 기다리는 동안 가니쉬, 고명 또는 장식이라고 하죠 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준비했던 가지의 한 부분을 감자칼로 밀어서 준비해 놓은 건데요. 여기에 소금간 살짝 해주시고요. 살짝 말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얇게 말아준 거기 때문에 크게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고요. 추가만 해서 볶음과 스테이크에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워진 생선 두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만들었던 볶음과 가니쉬 가지고 플레이팅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갑오징어 토마토 볶음. 준비해주고요. 그리고 바로 익은 생선 스테이크 그 위에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웠던 채소 가니쉬, 가지와 애호박, 돼지호박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곁들이고 주고 마지막 이제 허브로 장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로즈마리 기름을 내서 부은 참돔이기 때문에 로즈마리를 이용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향을 한번 올려주는 역할로 그 위에 장식을 다른 허브가 아닌 로즈마리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위에 올리브 오일 살짝 뿌려주거나 고춧가루 살짝 뿌려주셔도 굉장히 괜찮은 플레이팅과 가니쉬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지중해풍 느낌이 나는 갑오징어 볶음과 참돔 스테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태의 플레이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는 스테이크용 접시였다면은 이번에는 약간 스튜를 담는 접시 같은 오목하게 공간이 있는 접시에 플레이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갑오징어 볶음을 넉넉하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선구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준비했었던 가지와 호박 이런 식으로 무심하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조리 과정에서 썼던 허브죠. 이탈리안 파슬리 이용해서 신선한 느낌 내게 해주고요. 역시나 마무리로 올리브오일 조금 둘러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갑오징어 볶음과 참돔 부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접시가 완성됐는데요. 한번 같이 맛을 볼까봐요. 제가 먹는 건 좀 그렇고 제작진분들이 오셔서 드시겠습니까? 아, 예. 자, 그러면 자, 그럼 사실 포크 나이프가 있어야 되는데 스테이크에 포크 나이프를 찾아볼까요? 네. 포크 나이프. 같이 찾는 거예요? 여기 있나요? 자, 한번 드셔보시고. 네. 정말 스테이크 드시는 것처럼 저희 뭐죠? 함박 스테이크에 이렇게 소스 나오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무쳐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선 잘라가지고 밑에 있는 갑오징어나 이런 토마토 같은 것들 곁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시식을 해보고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맞는 사람 옆에 있을 때 맛없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네,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갑오징어 드시는 건가요? 네. 어때요? 맛있는데 여기서 좀 와인이 아쉽죠? 네, 화이트 와인이나 로제 와인 같은 거 곁들이면 되게 맛있겠죠? 화이트 와인 곁들여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네, 그런 느낌의 약간 지중해풍. 네, 향도 되게 노심하면 되게 많이 나서. 네, 약간 향긋한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뭐 한국 바다에서 나는 식재료지만 이런 식으로 양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드셔보셨는데 또 다른 분 더, 남자분 한번 모셔볼까봐요. 한번 드셔보시고, 네, 한번. 팬이에요. 아, 정말요? 아니 뭐 두 분 다 나와보세요. 두 분 다 나와보세요. 두 분 다. 두 분 다, 두 분 다 나와보세요. 두 분 다, 두 분 다 나와보시고. 네. 자, 요거 써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요걸로 한번 같이, 네, 한번 드셔보시죠. 자, 뭐 로즈마리향, 뭐 이탈리안 파슬리향 날 거고, 올리브오일에 구운 도미스테이크. 그리고 갑오징어와 토마토 볶음, 이런 겁니다. 두 분이 나오시니까 좁아가지고 잘 어떻습니까? 진짜 이색적이네. 그렇죠. 일반적인 생선구이랑은 다르죠. 네. 네. 이런 국내에서 구워지는 식재료로 네. 지중해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게 네. 좀 이색적이고 쉽게 집에서 분들이 따라하실 수 있는 조리면서 더욱더 맛있는 것 같아요. 조리 과정이 어렵진 않았어요. 재료가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네. 네, 볶음이고 구이니까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지중해 와이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시식회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가져가서 드시죠, 이거. 뒤가서. 감사합니다. 자. 네, 지금까지 제철 수산물로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여름 날씨도 더워질 텐데요. 제철 수산물로 건강 챙길 수 있는 계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